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자라죠. 예, 저는 자라에서는 안 사는데 우선 예, 구경할 때는 그냥 둘러보기 좋아서 예, 오는 편이죠. 한국도 봄옷이 나왔겠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화사하죠. 아. 바지도 있고 예. 이게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예. 예, 트위드 자켓이 예, 3,790바트. 예. 얼마인가요 그럼? 예, 대략 한 3만원에다가 한 15만, 16만원 가까이 됐네요. 아, 16만원 정도? 아. 이런 건 여기서 입기는 덥겠네. 블라우스가 1890바트. 아. 아. 이런 것도 있죠. 아, 색깔별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아. 색깔별로 정리를 잘 해놨네요. 아. 뭐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아. 이런 것도 있죠, 가방. 가방은 7,990바트. 아,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죠? 자라 치고는 비싸지 않나요? 아. 뭐 대략 올 봄의 유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네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 뭐 대략 이런 분위기네요. 아. 딱히 그렇게 뭐 한국보다 화려하다 이런 건 없어요. 네, 티셔츠. 티셔츠가 얼마인지 볼까요? 네. 티셔츠가 450바트. 네, 450바트면은 얼마인가요? 17,000원 정도 됐나요? 네. 네, 이런 스터드가 달린 구두도 신발. 신발은 얼마인가 볼까요? 2,490바트. 뭔가 물방울이 달린 것 같은. 아, 이거 살짝 무겁네. 여름에 저런 걸 신는다고? 아, 핑크색. 여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인 것 같아, 이 핑크색이. 택시도 이 색깔로 되어 있고, 아, 가만 있어봐. 얼마인가요? 4,490바트. 한 17,000원, 아, 18만원, 17만원, 그 정도 되네. 예쁘겠네요, 이분은. 아, 화사하고. 아, 올 봄에, 이제 봄에 이런 색깔 많이 입죠. 카키색. 아, 나는 저런 색이 받지를 않아가지고. 아, 새빨간. 아, 새빨간 유흥복. 네, 유흥하러 갈 때 입는. 아. 아. 그러면 이상으로 자라 구경을 마치겠습니다.